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연락있는 방송 오픈TV 미소녀의 설레었던 공략 33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카오스와 약간 좀 언쟁이 있었죠. 예, 카오스랑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일본은 아니고 외국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잠시만요. 능력치 올리는 게, 아 여기네요. 예, 잠깐 헤맸습니다. 근데 이 평가치로 카오스랑 대결하는 건 절대 무리예요. 진짜 대결하는 건가? 보세요, 0%잖아요. 지금 몇이야, 카오스? 1240. 야. 닿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설마 이거 이긴 거 아니겠지? 예전에 한번 0% 이긴 적 있죠. 근데 그때는 그 상대의 격이 다르죠. 이건 뭐 기대 못할 것 같습니다. 992. 예, 아직 햇병아리에요. 메인 이벤트네요, 그것도. 참. 저거는 얘 누굴까요? 체이시 하나 될까요? 아니면 누구야? 에, 마리아 로드일까요? 야, 무슨 방금 저기 드롭캐 소리 들어서 무슨 콰직 소리가 났죠? 참. 야, 파일 드라이버. 한 대도 못 따르는 거 아니겠지? 야, 이 무슨 씨. 아. 왜 슈팅 스타 프레스. 예, 어린아이 손목 비태기. 예, 뭐야 이거. 우아 정신을 잃었네요. 예, 하얏이 나왔습니다. 어라, 여기는 히압은 카오스만. 예, 기절했어요 지금. 야, 여기 락커룸이야. 오, 히압은 카오스가 이겼어. 시합이 끝났는데, 너의 그 나쁜 말? 잠시만요. 시합이 끝났는데 네가 뭐 아프다고 말해서 뭐 데리고 갔다 그런 얘기 같죠 지금? 예. 아하, 그렇군 그렇군. 예, 정식에 일어났는데. 예, 그 뭐야 그거. 너에게는 아픈 말이 나와서 그냥 데리고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 정신을 잃어서. 유키가 링에 올라가는 것은 100년은 이르다. 예, 기술이 뭔지 마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예, 그렇죠. 예, ABC부터 배우란 얘기죠, 그죠? 예, 부자 케로나 나왔습니다. 예. 자신의 힘에 맡겨서 기술 쓰는 게뭐 기술 쓰는 거잖아, 그죠?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 녀석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 알았어, 알았어. 야야. 그렇게 흥분하면 몸에 안 좋아. 예, 유키는 다크스타 카오스의 강대한 파워 앞에, 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이때 유키는 카오스에게 뭔가, 예전에 배웠어요. 예, 뭐야 뭐야 저거 배웠습니다. 예. 찜찜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 그러죠. 좀 새로 태어나는 건가요? 예, 우물한 개구리였죠.
예, 카오스가 왜저 저기 뭐야 유키 같은 애한테 시비를 걸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예. 겁도 없이 덤긴 유키도 참, 예,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예. 예, 사골 끓여서 지금 먹고 사골 끓여서 먹고 쉬어야 돼요 지금. 예, 뼈가 안 붙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잠시만요. 예. 어떻게 될까요? 리타 모레나. 아니 하야시 자고는 왜 이렇게 자꾸 반대편을 붙는 거야? 할 거면 같이 하든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천. 리타 모레나, 예, 저 V1에서 상당히, 예, 조금 비중 있게 나와요. 저그 레슬렌저스 시리즈에서는 없었던 캐릭터였잖아요. 예. 해머블루. 아우, 예. 좋습니다. 쟤들은 아니 뭐야 같은 팀 파트너를 했던 애랑 이제 마주보고 싸우고 있고 아까 목숨 걸고 싸웠던 애랑 또 같이 파트너를 하네. 이게 매치메이킹은 누가 짜는 거야 이거? 예, 한참 그 WWE 정신 못 차릴 때 그때 보는 거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시절이 한번 있었죠 그때. 그한몇년 전에. 에이 뭐 유키 상대가 아니죠 이젠. 예, 이제는 많이 벗어났습니다. 어우 박치기. 야. 야 박치기 좀 상당히 위험하게 돌립니다. 타이거 스플렉스. 야. 타이거 스프럭스 같은 거 진짜 야, 낙법 치기도 힘들 텐데. 야, 와,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레슬링 선수들. 목이 얼마나 강한 거야, 진짜. 아유. 예, 카오스랑 싸우다가 예, 이런 식으로 싸우니까 아주 쉽네요. 다음. 예, 뭐 수련밖에 없습니다. 기술 하나 배우고. 예, 역시 그 야마다 하루카 편은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예, 이제 이 게임의 그 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더 이상은 그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그 루트로 다 가봤더니 엔조의 길이 예. 휠 필요 없겠죠? 예. 또 USWA 타이트 태그팀 방어전. 예, 지금은 상대가 안 됩니다. 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 전혀 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뭐 6키가 다 썰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예, 지금 6키는 지금 카오스한테 참교육 당한 다음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빨리 끝내버리자, 빨리 끝내버리자. 네, 좋습니다. 어우, 라이덴. 네, 태그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우, 와, 저건 진짜 살인 기술인데 진짜 아무리 봐도 너무 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는. SF 끝내버리자. 기법 기법. 예, 됐습니다. 노 코멘트. 자, 뭐 나올까요? 없네요. 그건 좀 심심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가 있으면은 예그 반가운 얼굴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뭐 리사코나 뭐 예, 유키코나. 예, 이 편에서는 정말 그 누구야? 예. 이치가 그림자 한번 못 봤습니다. 예. 이치가 나왔다가 재밌게 했는데. 또? 아이고, 아, 얘, 에, 다른 애 공수구나. 너무 되느려 보니까 좀 재미없네요. 에. 제시 버드. 에,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1056, 1052. 예, 제 채널은요, 참고로 그 예, 한국 분들보다 일본 분들이 더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시청자층이 예, 최근 28일 남성 91%, 여성 8.4%. 예, 어떤 영상을 보시는 걸까요? 연령 18에서 24, 5%. 35에서 44가 20%. 45에서 54가 없고요. 55세에서 64세가 더 많습니다. 11%예요. 예, 봐주시는 지역은 일본 36%, 한국이 31%입니다. 미국 5.5%, 예, 저 레슬링 영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독일 0.3%, 캐나다 0.2%. 예, 그렇습니다. 아유, 저런. 인도는 지금 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루에 그 확진자가 40만 명씩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아까 제가 뉴스로 봤어요.
예, 좋습니다. 아우. 예, 맞, 야, 맞고서 뺨 때리기. 야, 멋집니다. 필살기. 파워슬램. 괜찮습니다. 예, 태그만 하면 돼요. 일단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 한 대만. 필살기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아, 이건 좋지 않네요. 예, 끝나진 않겠습니다만. 필살기. 한번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기 데스헌터 비가 또 필살기 쓸 수가 있어요. 이걸로 끝내서 SF 한번 더. 그렇지. 태그. 예, 누구보다도 빠르게. 예, 남들과는 다르게 빠른 태그였습니다. 좋네요. 예, 운이 없었습니다. 예, 이건 조금 좀 사대가 안 맞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한데 한번더 해야겠죠? 예. USWA 헤비급 선수권 결정전. 크레타 할렌. 또 뜬금없네요. 예. 요런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니까요, 이 게임이. 예. 크레타 할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따 제가, 예, 여기 능력치를 보여드릴게요. 크레타 할렌 아마 100 안, 1000 조금 넘을 거예요. 한1020그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키는 1060이고요. 1006, 아, 똑같네. 예, 근데 체력이 높아서 유키가 조금 유리합니다. 아, 이거 좀한 번에 갔으면 좋겠는데요. 안 좋은데. 백드롭. 예, 좋습니다. 체력 싸움에서 이기면 돼요. 예, 유키는 젊은 피니까. 예, 타이거 스플렉스. 한번 더. STF. 좋습니다. 예. 제가 코칭한 대로 잘하고 있네요. 예, 씹어 먹었어요. 예. USWA 헤비급 챔피언, 예, 블레드 루키가 탈출했습니다. 5분 51초. 예. 뭐가 왔군요. 실례합니다, 프로모터. 예, 저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3일 전에 저녁에 EX 태그 출장 요청이 들어왔네. 출장할 건가? 아, 예. 그건 좋은데, 참가하는 건 좋은데, 제 파트너는요. 예, 그죠? 그건, 야, 이거 뭐야, 이거. 일본에 도착해서, 니가 정하라는데요? 어허, 참. 뭘까?
그니까요. 이건 또 뭐지 또 이거? 예,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왔네요. 그것보다 이번 EX, 좀 뭐야 이거? 예, 좀 신경 쓰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니까 뭐야 이거? 예, 아무리 잘해도 1회전에서 좀 이기기도 힘들 거라고. 예,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죠? 지금 IWWF 헤비급 챔피언 뷰티 이치가야. 사실은 이번 EX의 메인은 그녀거든. 아하. 에 말하는데 그녀에게 이긴다면 그러니까 그거죠. IWWF 예 도전자로 지명하겠다. 예, 그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AAC에서 성인 M샌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블레이드 우에하라. 예, 뭐 당연히 뭐 리사코의 정규군도 출장하고. 뭐이 멤버들도 참 힘들 거다. 예, 그런 얘기죠, 그죠? 힘내주라고. 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뭐야? 예. 아, 맞다. 한 가지 더. 오카네와 난 나란? 돈이 없다는 건가? 오카네파? 뭐지? 잠시만요. 한 가지 말하는 거 잊어먹었다는 건가? 그죠? 예. 뭔데요? 아, EX에는 예, 카오스가 출장한다고 합니다. 뭐 여섯 개 실력은 뭐 지난번에 알고 있잖아, 그죠? 예. 조심하게. 파트너는 누가 될까요? EX 태그리가 출장하기 위해 유키는 일본을 향했다. 실례합니다, 카츠라기 유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잘 봐줬습니다, 유키 씨. 예, 자네 해외에서 활약을 들었습니다. 예, EX 저도 마음껏 날 뛰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예, 유키는 신녀의 원정 와서 EX 태그릭을 향해 특훈을 시작했다. 예, 훈련 시작입니다. 예, 기술 하나 배울까요? 카카토토시. 예, 이건 배워야죠. 제가 좋아하는 기술이에요. 하나 잘 못했습니다만, 예, 뭐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은 해야 될거 없나, 훈련을. 훈련 잘하네요. 기술 하나 더 배우고. 플라잉 리킥. 예, 이거 할까요? 예. 그다음에 예, 난이도 수정. 예, 진전. 레벨업. 저게 필살기니까요. 레벨 10짜리, 예. 강한 기술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3개까지 이제 꽉 찼죠.
예, 마지막 주죠. 예,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다음은, 예, 공중기. 예,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아, 이건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된 거야? 토너먼트 시작인가? 아닌 것 같은데? 파트너가 가서 고르라더니 웬 초초카라스? 아, 이거 체력이 약해서 좀 싫은데? 예. 아직 EX 모먼트는 아닐 거예요. 아, 맞나? 아, 맞을 것 같은데 또 이거? 아까는 파트너가 고르라더니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일단 세이브. 예. 오랜만에 본 선수들 반갑네요. 예, 프리에서 여기 계속 이제 외국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일본 선수들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미미요시아라도 그렇고요. 예, 일본에 있으면은 예, 미미요시아라는 상당히 스토리의 중심적인 존재죠. 썬더류코 안 본지도 오래됐고 그러고 보니까. 근데 아직 이 게임은 야마다 하루케편은 안할 거지만 할게더 남아 있습니다. 예, 월드 서킷 모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우, 기운 좀 내라 좀. 야, 진짜 공포의 일격입니다. 와, 저게 이렇게 빨라? SF, 가자. 깁업, 깁업. 아하. 에, 저거, 그거죠. 페이스락. 컴비네이션 킥, 예, 좋습니다. 와, 예, 초스카라스 살렸네요. 피사기, 피사기, 못 쏘네요. 자, 여기서 이겨냅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예, 카라스가 힘들게 준 기회 살렸네요. 예, 다행입니다. 예, 난전, 예, 상당히 격전이었습니다. 한 다음 회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예, 완결될 것 같은데. 예, 서킷 모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편 정도는 더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줬네. 예. 한 턴은 낭비였군요. 미야기하고 다단. 아우 너무 너무 그런데. 유키코? 갑자기 웬? 1088. 아우 야 무슨 미야기하고 다단. 1072. 1140. 아우. 유키 몇이었지? 뭐 숫자만 따지면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수치로만 따지면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메인 이벤트. 네, EX 태그는 언제 하는 거야? 왜 얘기가 없는 걸까요? 아, 다다 너무 강한데. 유키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바리케이트 던져버려. 백드롭. 접전입니다. 아. 아, 예. 예, 저런 잔기술에서 너무 밀리네요. 또 맞네. 아, 참. 점보스 플렉스. 역시 다단, 아우, 강하네요, 예. 아유, 몇 대를 맞는 거야? 에스티에프. 예, 로메로 소절. 태그, 예, 빠른 태그. 좋습니다. 요 매치 한번 해볼 만하죠? 예. 백드롭. 또 백드롭. 예, 좋습니다. 아우, 예, 사수를 카타메. 페이스 버스터. 아, 이거. 우와, 엘보. 아우, 다단, 무슨 회복이. 저렇게 빨라. 유키코 필살기 쓰자, 필살기. 와, 저 빈탄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지? 좋네요, 예. 예, 무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직 다단 이기는 건 무리예요. 결정됐다. 시합 개시로부터 1분.
다크스타크하우스 일격이 예, 뷰티 시가 다운. 예, 뭐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건. 예. 이제 무슨 마물이라고 하나요? 마물. 예. 단호하게 이겼다는 이치가 이 정도인가? 좀더 나를 불태우고 할수 있는 녀석은 없나? 예. 맞습니다, 유키. 카오스. 날 잊어버린 거 아니겠지? 예. 날 잊어버리면 곤란해, 그죠? 호호호. 누군가 했더니 나에게 진 유키잖아? 예, 그죠? 나에게 줬던 거 기억 안 나니? 또 싸우고 싶어? 예. 그랜드도 또 싸우고 싶어? 그죠? 그래. 처음엔 너와의 결착을 짓기 위해 일본에 올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어? 뭐야, 이게? 응? 아, 이거. 야, 예, 또, 이거 뭡니까? 예, 또, 예. 좀 식어가던 저의 그 미소녀 레슬러 좀 공략에 또, 예, 불을 지피네요. 이겁니다, 이거. 처음엔, 널 이기려고 왔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다크스타크하우스, 당신과 태그팀을 짜고 싶다. 야, 이거 성사해줄 것 같, 이거 받아줄 것 같은데? 하하하, 예. 나와 재대결을 요구할 거라 생각했는데, 재미있는 소리 하는군, 그죠? 예. 이야, 이거 또 웬일이야, 또 이거. 얘또 꽃길 걷네요, 이거. 예. 그래, 태그팀은 저도 좋다. 나도 EX 초장을 위해 파트너가 필요로 하던 참이었으니까. 크, 떡밥이 와서 또 풀리는군요. 예. 다만, 나도 약한 녀석이랑 조를 짤순 없어. 예. 아이고, 이거 다음 최종전에서 나에게 이기면 너와 태그팀을 짜주겠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그래도 하겠냐? 좋아, 다음 주에도 반드시 이겼다. 좋다. 너와 태그팀을 짤 날을 기다려, 즐겁게 기다리겠다. 예, 후하하하. 예. 이거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예. 과연 카오스에게 이겨서 두 사람이 EX 태그리그에 나갈 수도 있을 것인가? 예, 이기려면 또 특훈이 필요하겠죠? 한 번에 절대 못 이깁니다. 예. 다크스타 카오스가 뭐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속이 안 좋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해요. 아직은. 예,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예. 한번 더, 예. 40%? 예. 이게 뭐 중요한 얘기니까 일단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진짜 50%네? 1240인데 한번더 줄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처음 보는 전개입니다. 아직 이 게임의 바닥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카오스는 뭐 조짜한다, 조짜려고 일부러 저주를 한 성격은 절대 아니죠. 예. 오자와 카요파는 예 카요한테 지자마자 바로 은퇴를 선언했었어요. 예, 당연히 오자와 카요가 예, 야너 나한테 지고 도망치냐? 그런 식으로 예. 야, 우냐? 그거에 한번 당해가지고, 예,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아, 예, 처음하고 좀 다르죠. 1차 전과는 좀 다르죠. 좋습니다. 필살기, 다크스타이머. 하지만,
예, 육회도 필살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좀 되는데요. 아우, 야, 종량 좀 져줘라, 좀. 또 해야 되는데. 와, 슈팅 서프라이즈. 2.8. 제발, 제발, 제발. 필살기. 예, 왔다, 왔다, 왔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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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예, 됐습니다. 와. 예, 다크사카우스한테, 예, 기부를 받아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벤트가 없어? 야, 이루토는 정말 이치가야가 그 뭐야 그거 에그그 뭐야 그거 에 존재감이 없네요. 자, 이번 시리즈부터 EX 태그리그. 이야, 또 이게 웬일입니까? 와, 예, 파트너가 다크스타카우스예요. 야, 이렇게 든든할 수가. 이건 뭐질 수가 없죠, 이건. 예, 많이 본뭐 미치겠다. 예, 1000원 되나 얜? 848. 예, 애기죠, 애기. 이 정도면. 잠깐만요, 필살기가 이름이 따로 있네. 사라쿠라. 아, 뭐야 이거. 사라쿠라 렌즘. 사라쿠라 렌즘 본명 사라라. 아, 사라크라 렌즈. 아, 그렇구나. 예, 지금 저게 필살기랑 같이 읽어져 가지고, 예, 제가 좀 헷갈렸네요. 일전, 일전. 예, 정신 차리고 싸워야지 우승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예, 우승은 뭐 다른 거죠. 다른 거, 다른 당상입니다. 아, 지금 체력 회복이 좀안 됐죠? 관계 없습니다. 예, 제 파트너는 카오스요. 예. 저거 누가 이겼습니까? 상대가 레미 다단? 예, 아예 관계 없어요. 제 파트너는 카오스입니다. 예, 보세요. 어디 보자. 어떻게 열라나? 아유, 든든합니다, 진짜.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예, 이 편안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아우, 진짜 무슨 애기 나오는 애기. 예. 바니 본보. 카오스 상대가 바니 본보. 예, 재밌네요. 예, 갖고 노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 컷도 못하죠. 아, 되네? 참, 저게 어떻게 되지? 이게 되네요. 반영 필살기. 문스워트 프레스. 예, 멋집니다. 예, 편안하게 만들어줘야겠네요. 예, 좋습니다.
자, 예, 다음은 유키코하고 요시하라. 아, 유키코하고 키시마. 아니요, 반대쪽으로 왔네요. 예, 미나미하고 야마다. 예, 유키는 야마다를 기억나고 있을까요? 그때 영화 때문에 삐졌던 그 친구. 예. 사랑 고백을 할것 같았던 그 친구.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미나미 씩씩합니다. 카오스에게 좀 기스 하나 내주네요. 예. DDT. 야마다. 예, 카카오톡 다시. 예, 누님, 아, 언니 빡쳤습니다. 다크스타이머, 예, 끝났죠? 유키 빨리빨리 안 나오고 뭐하니? 언니 지금 화났다. 예, 그죠? 아우, 너무 편안하네요. 이 편안함, 예. 미소녀 레슬러였던 공략 31회 만에 이런 편안함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벌써 다운인가? 예, 그죠? 이게 물론 저기 하나다 때도 있었잖아요. 예, 하지만 그때는 약간 카오스가 조금 그 힘을 못 쓰던 시기였어요. 부상도 당했고. 예. 지금은 완전체 카오스이기 때문에 예. 너무 편안합니다. 예. 우등버스 탄것 같아요. 우등버스. 이치가 리사코, 예, 뭐 상대가 안 되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 제 파트너는 다크스타 카오스입니다. 예, 태그하면 좋을 것 같죠? 예, 리사코. 리사코와 카우스의 대결. 이것도 사실 드림 매치예요, 진짜. 예. 드림 매치의 이름이 울겠군요. 예, 캡쳐드. 이사코의 피살기입니다. 예, 유키가 보여주면 됩니다. 반겨오죠? 뷰티밤. 요기도 필살기 쓰면 됩니다. 예, 필살기. 진로에. 아, 진전. 왜 헷갈려? 예. 됐습니다. 예, 이겼어요. 우와, 지금. 예, 이치가, 예, 굴욕당하고 있어요. 우승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설마 여기서 그냥 엔딩인가? 아니겠죠. EX 채그리고 우승. 예,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예.
나왔다. EX 오성으로부터 10일. EX의 악몽이 돌아왔다. 이것이 실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인가? 무정하게도 이치가의 IWWF 헤비급 벨트는 2개월 중 6키 아 뭐야 이게? 잠시만요. 이 썸네일 이걸 썸네일 만들어야겠다. 예, 처음 보네요. 잠시만요. 처음 보는 예 컷입니다. 예, 무정하게도 이치가의 IWWF 헤비급 벨트는 2개월 만에 6키에게 뺏기고 빼앗겼습니다. 벌써 뺏어갔네요. 6키씨. 그 벨트는 잠시만요. 일단 당신에게 맡겨놓겠어요. 내가 여기 배 찾아갈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미안, 뭐야 이것도 엔딩인가? 미안하지만 이런 벨트 따위는 과연 흥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벨트는 지금 여기서 반납할게. 뭐지 이거? 뭐라고요? 내가 흥미 있는 건 벨트 따위가 아니야. 내 벨트에 흥미가 없다니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예, 그죠? 물론 진심이야. 이야. 내가 흥미 있는 건 대전 상대에게 굴욕적인 승리를 주는 거, 굴욕적으로 이기는 거, 예, 그것뿐이라고. 구구야 카오스 나왔습니다. 예. 후후. 잘 말해주었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벨트는 반납할게. 야. 그럼 이치가 씨. 예, 분할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뭐야 이거. 그 이후 예, 유키는 금후의 시합에서 한 번이라도 패배할 경우 은퇴하겠다고 발표. 그리고 동시에 레퀴엠 더 브리드라도 불리우는 혁명군의 결성. 야, 현재 카오스와 둘이서 예, 세계 매트에 아주 폭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끝났네요.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예, 참. 뭐 조금 심심하게 끝났네요. 약간. 예, 참. 또그 얘기입니다. 예, 치구사. 알바 늦겠다. 그러고. 예. 예, 또그 얘기겠죠. 예, 엔딩이 조금, 예, 뭐, 그냥, 이런 엔딩도 괜찮네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 패턴 엔딩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 막판에 억지로, 그, 누구야, 예, 이치가랑 붙고 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 이게 더 깔끔한 엔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 안 되겠다. 저기, 그 뭐냐. 유키가 아 잠깐만 그게 없네? 유키 원샷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그게 없지? 다른 선수들은 예, 벨트 차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엔딩 장면에 유키는 없네요 예 치고사와 메구미가 이제 프로레슬링계에 들어왔다 예, 그 얘기고 아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예. 역시 엔딩 장면은 이걸로 해야죠. 예. 아, 예. 막판에 전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예. 예, 지금 제가 나중에 한번 야마다 하루카 편도 공략을 한번 해보고요.
뭐 따로 바뀌는 게 없으면 예, 그냥 공략은 안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어떤 루트를 고르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루트로 되어 있으면 그냥 공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마 안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나머지는 서킷 모드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예, 그냥 바로 해서 끝내기 좀 그렇고요. 예, 무슨 게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그렇다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티어링 사과 같은 거 하는 건 너무 길어요. 100시간짜리니까. 최소한 제가 한 6개월은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뭘 해야 될까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실 때 정도면 5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겠네요. 예, 한 5월 20일 중순쯤 되겠습니다. 예, 참 세월이 빠르네요. 제가 예,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제가 영상을 올린 지 6개월째 된 날이에요. 거의.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 그 레슬렌즈 1편 녹화를 할 때가 생각나네요. 예, 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그 크리스마스 그 휴일 때 녹화를 처음 해보려고 그 마이크를 좀 빨리 주문했는데 마이크가 조금 느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을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조바심 났던 기억이 나네요. KSS 엔딩 넘버 7번입니다. 다른 엔딩이 있을까? 예, 끝났습니다. 일단 다음은 뭘 할지 좀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미소녀 레슬러였잖아. 이거 서킷 모드는 반드시 공략을 할 겁니다. 예, 음악 끝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